제가 화가 많습니다. 저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. 맞아. 근데 은근 화가 많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. 누굽니까? 왜 이 사람이 네, 정말 20년간 방송계를 장악할 수 있었나. 카메라 앞가디가 다른 사람. 예. 이 사람이 저에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. 형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형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어? 진진아 영혼을 실지 마. 그냥 가만히 있어. 그냥 헬륨 프로처럼 가만히 떠 있어. 알아서 가.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보니 정말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. 몰라. 오 화냈지. 화냈어. 나 멀뚱히 잡아. 방금 그 모습을 좀. 안 먹어 안 먹어. 뭐 하자는 거야? 저도 그분 화를 V같이 냈던 V맨을 1위로 뽑습니다. 어, 진짜로요? 근데 사실 그 화내는... 어, 지금도 화내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원래 말투가 그래요. 원래 진짜로요? 이제 떨어지는데 진짜로요? 하는 거 아닙니까? 얼! 하는 거 아닙니까? 얼! 진짜로요? 하는 거 아닙니까? 얼! 하는 거 아닙니까? 얼! 자, 김종민 씨. 자, 김종민 씨 모시고 나가주세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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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.. 선택 관광 하실 분이 결정됐습니다. 김종민 씨로 이동해 주세요. 근데 뭔데? 왜? 이거 뭔데? 왜? 왜? 아, 지금 화내서 그런 거 아니야? 왜? 내 가만 안 둬! 내가 가만 안 둬! 혜진이! 내 가만 안 둬! 어? 아, 내가 가만 안 둬! 김종민 씨가 가장 먼저 화를 내셨기 때문에 심신 수련을 위한 선택 관광을 가셨어요. 아하, 그래 갈만하지. 형 잘생겼어. 야, 임마 너도 내가... 그래, 너 좀, 방금 좀 상처받을 뻔했잖아요. 아니, 이걸... 아, 좀 억울한 거 다 먹고 나갔네, 그래도. 아이. 와, 많이 먹었어. 왜 계란 두고 나갔네. 아니, 자기 운명을 안 드시네. 아니, 운명 안 드시... 왜 저거... 야... 아, 피로가 풀리네. 아, 배불러. 다 먹고 왔다. 다 먹고 왔다. Friday.